7단계 초등학교 3학년들 하는 건데 그는 몇 학년? 4학년이요. 6학년.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지? 네. 오케이. 시의 8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바로 하면 되겠네. 그래, 손 좀 씻으세요. You are 아니 씻어라가 뭐라고 했죠? 씻어라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면 뭐? 아 제발요. 씻어라 모르겠는데 You are hand. 워터? 이게 워터야? SH 무슨 소리 나는데? SH요? 응. C? 그럼 이게 뭐겠어? Wash. 그래, 그래서 손 씻어라. Wash your hand. 어, 손 한 개만 씻어? 아니요, hands. S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의 뜻은? Wash, 씻어라. 씻다란 뜻이죠. 네. 자, 이제 새로운 씨를 알려줄 거야. 이렇게 뭐뭐하다란 뜻을 가진 말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하다시. 하다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하라고 시키는 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손 씻어라라는 말. 우리는 이걸 먼저 말하지만 영어는 하다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씻어!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씻어야 하는지를 뒤에다 붙입니다. 네. What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Your hands wash.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시켰더니 Okay, mom. Okay, mom. 됐습니까? 오케이, 맘. 뒤에는 이런 말이 생략됐겠죠? I will wash my hands. Will 단어 할 때 나왔는데요. 뭐였어요? Wash. 이게 wash로 보입니까? Will 무슨 뜻으로 단어에서 익혔어요? 그럼 I will wash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할 것이다 씻은. 이렇게 합쳐서 하나 뜻을 만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아, 나는 손을 씻을 것이다. 손을이란 말은 어디에 있고 나는 아. 씻을 것이다. 나는 씻을 것이다. 나는 씻을 것이다. 엄마가 뭐라고 시켰어요? Wash your hands. 그랬더니 대답이 Okay, mom. Okay, mom. I will wash my hands. 오케이, okay, 또 엄마가 뭐 하라고 시킬 걸요 아마. 말려라가. 머리 말리는 기계 이거 기계 이름이 뭐야? 드라이기. 잘 안 해? 드라이. 그래서 머리를 말려라라는 표현은 드라이만 하면 끝나? Your 핸드? 손을 말려? Hair.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말려라. Dry your hand. 핸드? Hai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그렇습니까? 이대명 이낙연이 이기는 걸로 여권이 이렇게 나왔.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낙연 후보의 약진이 두드려. 잠시만.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둘 다 이대명 그럼 계속해서 여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yes. 후보의 약진이 두드려. 그렇지.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엄마가 뭐하라 그랬어 방금 전에. 머리를 씻어. 그러면 I will 머리를 씻으라 그랬어요. Hair. I will dry my hair. 그러면 I will dry my hair는 무슨 뜻일까? 나는 나의 머리카락을 말릴 것이다. 됐습니까? 네. 말릴게요. 근데 S까지 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머리카락은 셀 수 없어요. 아, 맞네.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아까 뭐였지? 이 brush your 뭐였지? 그거 생각나요. teeth th 무슨 소리 난다. brush your teeth th 무슨 소리 난다. 뭐래? this 여기서는 teeth 혀를 살짝 물라야죠. th가 나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치질 하세요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and then 전화 벌써 했대잖아. 할 것이다가 아니고 dry 아 by I did 벌써 했어요. I did 됐습니까? 네. 자, 연습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직은.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